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고 특급 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일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에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어 대중을 각성시키고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중검병검진과 의학적 감시가 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방역소서들이 새로 증강 배치되었으며 장마철 계절에 맞게 전염병의 발생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보건일꾼들이 총동원되어 주민들에 대한 검병검진과 의학적 감시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소독사업을 제도화, 습관하는 체계가 철저히 세워지고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와 또 체온 재결을 비롯한 방역 규정을 준수할 때 대한 요구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아무리 강력하고 물샐 틈 없는 방역 대책을 세웠다 해도 순간이라도 해이되면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방역사업에 고도의 각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위생방역소서 지금 중심으로 틀어지고 진행하는 사업은 우선 첫째로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속에서 이제 위생선전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서 각성 분발시키는 사업을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이제 주민들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 측정 사업을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유막게 하는 사업에서 소독 사업이 가지는 의학 중심을 깊이 자하고 우리 위생방역소서는 소독수의 질과 량을 높여가지고 우리 구역 안에 상호, 급양, 봉사 단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공급해서 이들 속에서 소득 사업을 이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성된 방역 위기에 맞게 지난 시기 방역 사업에서 이거 허점과 빈 공간들이 있었는가 또 놓친 문제가 있었는가 이것을 이거 하나하나 찾아서 이거 빠짐없이 대처하게 한 이 사업에 이거 선체적인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특히 이거 우리 구역의 특성에 맞게 주요 도로들에 이거 방역 초소들을 증강 배치하고 유동하는 인원들에 대한 이거 체온 재개와 함께 윤전 기재들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거 구역 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뿐 아니라 봉사망, 주민지구를 비롯한 이거 사람들이 내향이 많은 이런 공공장소들에 이거 방송 선전차와 이동식 음량 증폭 기재를 집중 배치하고 이거 두세 찬 선전 공세를 벌리는 것과 함께 방역 사업을 이거 철저한 방역적 요구대로 진행하게 한 자학 지도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 우심하고 고민하면서 앞질러 가면서 대책을 하게 한 이런 예견성 있는 방역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역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을 막기 위한 위생 선전 사업을 공세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온 구역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율성, 조직성, 행동의 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담당 의사들이 자기가 담당한 세대들이 빠짐없이 찾아들어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엄중성과 해독성, 그 효과에 대해서 주민들 속에 알기 쉽게 해설 선전해주고 또 주민들에 대한 검병검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선전차를 비롯한 대중교양수단들을 통해서도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라손시 비상방역지휘부에서는 국경과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항구와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방역학적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안에서 제기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제때에 창각하고 즉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